됐나요? 됐습니까? 밝아요? 상마마 이거 미리미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리미리. 아니 다른 방송은 다 안 그러는데 왜 내 방송만 그러는 건데? 응? 왜 자꾸 바뀌는 거야? 잠시만요. 일단 그런 여러분들 모바일이나 PC나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캠은 좋은 거 써요.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됐나요? 여러분 됐나요? 됐나요? 어 됐어요? 아, 좋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이게 화질은 뭐 중요합니까? TV를 봐 이 개새끼들아. 그럴 거면 TV 보세요 씨발. HD 1080이니까 그거 보세요. 에? 너 똑바로 해라 진짜로. 너 잘린다 진짜. 구라 아니다. 나는 나 방송에서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뭐 씨발 시청자 눈치 보면서 매니저한테 좋은 말 해줘 그런 줄 아나? 난 내 좋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내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매니저한테 그대로 모습이라서 니들 이걸로 기사 쓰는 거 반대로 해. 어?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해줄게. 해, 너 할 거 해. 자, 일단 오늘 비글즈입니다 여러분들. 비글즈고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오늘 비글즈 24시간이다 이런 개소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하나하나 좀 일단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멤버들 들어올 준비 하시고요. 예, 들어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새끼가 만지니까 더 족같아졌네. 뭐야 개새끼가 화질 좋아졌잖아 지금. 존나 좋아졌구만 지랄이야. 여러분들 화질 어때요? 존나 좋아졌구만. 됐대잖아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네. 너는 그냥 이거 원톨이야. 장비 원톨 오케이 새끼는. 자 아이 들어와 이 말놈들아 들어와. 자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예.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아. 아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에어컨이요? 오케이. 예, 예, 예. 바로 틀어드립니다. 예. 우리 또 2인자 성태님이 말씀하시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2인자야. 바로 틀어드릴게요. 자 오늘 아니 누구 때문에 지금 24시간 이거 무슨 말이야 24시간이. 어이 증시다. 아니 근데 원래 48시간 배그 져가지고 48시간 24시간 24시간 쪼갠 거잖아. 자 거기 그거는 제 개인적인 방송에서 24시간이고 네. 오늘 비글지 24시간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 나 그거 나 듣도 보도 못한 소린데요. 저... 24시간 누가 말했나요? 이 새끼요. 예? 이 새끼요. 이 새끼 말고 또 다른 새끼. 솔직히 여기서 24시간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손. 그니까 왜 이게 대체 왜? 난 24시간 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아니 방송을 하고 있으면 핀셜이 날라와. 야 성태야 수요일날 목요일날 비글디 24시간 돼 24시간이다. 핀셜이 날라오니까 그거 보고 믿는 거지 우리는. 잠시만요. 카톡도 안 하니까. 자 그럼 소롱이한테 묻을게. 야 소롱아 넌 네. 24시간 해야 되는 생각해 오늘? 네 와. 아 저는 뭐 시켜주면 뭐든지 하는 거죠. 아 근데 잠깐만. 왜? 씨발 마이너 잡고 텐션 족같네. 텐션 족같은 게 아니라 씨발 대답을 해준대. 뭐 텐션이 족같아. 너 말해봐봐 이 개새끼야. 무슨 노란 같은 새끼네 갑자기. 아 근데 오늘 마이너 잡은 몇 시간 됐어요 아직? 아 뭐 그 한 2시간 정도 하고 왔습니다. 오, 예. 2시간 자 말씀드릴게요. 자 24시간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네네. 24시간 굳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네. 우리가 솔직히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중에 뭐 컨텐츠를 통해서 벌칙을 걸렸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24시간을 하기에는 뭔가 명분도 없고 솔직히 나는 해야 될 의미를 모르겠어. 이거는 솔직히 일단은 캔슬을 놓고 우리가 오늘 비글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아, 시간 몇 시간? 최소 몇 시간? 예?
최소 몇 시간이요? 그런 정해지지 말고 가자고요. 또 전화 또 난리나. 자, 나랑 나랑 치는 새끼 바로바로 불리게 해주시고요. 아니 48시간, 24시간은 했고 24시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24시간 내가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끝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나랑 나랑 본방에서 물타기 하는 새끼 싸그리 다 불리게 해주세요. 예? 싸그리 다 불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남수 씨 표정 왜 그러세요? 예? 아니 뭐 맞장 한번 터실래요 진짜로? 혼자 계세요. 아니 표정 요즘 개족같네 진짜. 아 왜 그래? 아 요즘 따라 제 표정이 족같긴 해 진짜로. 나 갈 때 진짜 찐텐이야. 아니 진짜 요즘 표정 족같아 여러분들. 아까 레이야 때도 존나 찐텐이었어. 아니 뭐 씨발 몇억 잃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 표정 왜 그래? 이만할게요. 방송에서 그 찐텐 두 번 나오면은 뭐 했던 거 그거 취소할게요. 왜요? 취소하고 아 그거 자꾸 그 채팅자 물타기 될 것 같았어. 그거 당신 표정이 좋았더니가 그렇게 못한 게 되는 거죠. 오늘 성형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있겨. 눈 잘못됐어. 자 일단은 족단 데리고 오늘 24시간 아니고 그래도 오랫동안 비글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갈 만큼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비글제를 또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들 좀 방송시간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새벽 아침까지 방송 여기서 계속 보는 사람 많이 없어. 아침까지 최소 못해도 여러분 새벽 6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텐션 높아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2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24시간 우리 새벽 동안 풀텐션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아직 24시간 또 한대요. 24시간 또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말고 이거는 그냥 모인 거고. 근데 그건 뭐예요? 오늘 모이고 토요일 날 씨발 뭐 스크린이라고 진다는 소문 있던데. 야, 자. 적당히 하라 개새끼. 자, 아가리 닥쳐. 씨발 봐봐. 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야구 좀 한다 손. 나는 야구 좀 친다. 스크린 친다. 야구 빠따는 좀 치지. 내가 스크린 야구 좀 해. 아니 근데 이 새끼 존나요. 아 진짜 나 지금 뭐 다 잘한다 그래 개새끼야. 나는 축구도 좀 하고 나는 형님들한테 보여드린 게 있어요. 자 왜 그런 말 하나 토요일라 무엔트랑 스크린 야구가 잡혔습니다. 오 상금이 무려 1,000만 원. 상금이 무려 1,000만 원. 아 상금 1,000만 원이야?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예. 나쁘지 않네. 자 족단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긴다? 예. 저희는 기부합니다. 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지. 예. 잠시만요. 예. 표정 왜 이렇게 족같죠? 기만이가 왜 표정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아니 브레인 좀 씌우지마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족같은 거 아니야. 웃어 이 씨발이야. 웃으라고 이 씨발이야. 이 씨발이 요즘 자꾸 상관인데 손찍어 존나 해. 잘하는 막 뭘 또 잘해. 너 이제 창현 형만 때리면 이제 너 이제 미션 성공이야. 자 토요일 날 잡혔는데 이거는 진짜 크루 간의 자존심 대결이에요. 자존심. 아니 몇 대 몇이에요 그게? 4대4이면 5대5인데 일단은 정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4대4이면 5대5에요. 6대5는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은 종국 씨가 어차피 저 그때 저 행사 가야 돼요. 아 신갈로면 지 밖으로만 생각해. 자 충남이 가야 아니 행사 한다고 돈 못 번다고 자꾸 저 그 행사 충남도 축제 존나 많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5대5잖아 어차피 인원 안 맞잖아 지금. 아니 이 새끼 존나 역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소리 들어오기 전에 철구가 하면 다 해야 된다. 철구가 하면 숙제도 취소하고 와야 된다. 분명히 너도 말해. 치킨 먹지 말 개새끼야 그러면 네가 뭐 신어 처먹으면서 나한테 하지 말래 개새끼야. 아니 네가 먹지 말라고 나 오늘 솔직히 숙제 잡혔어 근데 캔슬 났습니다. 지랄하지마 지랄하세요. 아 진짜로요? 저 진짜 오늘 숙제 있었는데 네, 시청자가 네, 네. 네가 지랄한 거 아니잖아. 아니 쟤 아니 이 새끼 변했어. 왜? 내가 요즘 비글즈 2기 방송 다시 그 저 복귀하고 있단 말이야.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때랑 너무 달라졌어. 너 그래서 숙제 들어오면 해? 안 해? 개새끼야. 해야지. 거만 개새끼야. 안 들어와. 그 숙제가 개새끼야. 창현이 욕할 게 아니야. 자, 들어오겠냐? 어? 일단은 자,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비글즈 일정부터 예, 예. 자, 스크린하고 잡혔고 다다음 주인가 아니면 다다음 주에 풋살 잡혔습니다. 아, 그거는 아까 씨발 출발 드림팀이야. 뭐야 씨발 스포츠 존나 안 해. 그건 말했잖아. 축구도 인정하는데 스크린하고 갑자기 잡힌 거 아닙니까? 자, 예, 스크린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풋살은 제가 예전부터 말했어. 맞죠? 아, 그럼 맞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했어요. 맞지, 맞지.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풋살이 진짜 중요한 뭐냐면 그때 강쿠르도 합니다. 강쿠르, 무에타 다 나옵니다. 신조파, 가세터 모든 쿠르 6개 쿠르가 다 나와가지고 그때는 똥쿠르까지 나와가지고 네네. 진짜 혈전 최고의 쿠르 찾아라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거는 절대 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연습도 해야지. 포지션도 짜야 되겠네. 그래서 난 키퍼하면 될 것 같아요. 형 키퍼 잘해? 나 몸무게가 몸뚱아리 이러고 있으면 그냥 아, 진짜로. 아 근데 키퍼도 존나 그 날렵해야 돼 몸이. 아 그렇죠. 연습만 해요. 날렵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아 그건 맞습니다. 네. 아, 연습을 좀 해야 돼. 자기가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수준 미달인데 그러면 연습을 하세요라도 팀을 위해서. 왜냐하면 피해야 팀한테. 맞아. 못하는데 방송 중심돼서 나온다?
진짜 이건 피해예요. 그로 대결 그리고 지면 자존심이 족같아. 이게 무너져 내려. 혼자 연습할 수도 없으니까 호흡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잠깐만 연습 방송으로 하자 이 말씀이세요? 뭐 그렇죠. 해야죠. 한 번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명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당장! 마가리 당첨 좀!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할게요. 자 일단 스크린이라고 멤버 창현 빼세요. 이 새끼 스포츠 존나 못해요. 아, 내가 이때까지 봐온 이 새끼 축구 존나 못하고 이 새끼 잘하는 거 없어요. 아 근데 이 형은 아니, 잘하는 건 없는데 보드도 탔던 사람인데 잘하는 거 없는데 못하는 거 없어. 어느 정도 평타 치 이상은 다 하지 아니야. 공으로 하는 걸 못해. 아 스포츠는 아, 그냥 공으로 하는 거 알지 축구. 그래서 축구하다가 나 축구한 거 봤는데 진짜 사람 새끼 아니야. 대박이야. 거기 메뚜가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니까 축구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이런데 고등학생들이 한 이렇게 생긴 애들은 거의 다 축구를 잘해요. 근데 진짜 개발이에요. 세아보다 더 못해. 아니 이런 몸이 존나 축구 잘하는 몸이야. 아니 그러니까 존나 열심히는 뛰는데 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 행사 잡혔잖아. 네. 그럼 너 행사로 꺼지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을 빠질 수 있어요. 아, 4대4니까 또. 아, 4대4예요? 내가 볼 때 코트 내가 볼 때 2대5야. 내가 욕심 야구 존나 잘해 생겼어. 야구는 잘해. 빤다 휘두르는 건 잘하는데 축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토요일날 절대 무엔테한테 지면 안 된다는 점. 오케이 오케이. 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풋살까지 깔끔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루 진짜 우승해야죠. 그때 나 카메라 들게 부살 때. 이거 하잖아. 어? 내가 들게. 오~ 그거라도 해야지. 어, 그래 참전한단 말인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니, 뛰면서 근데, 해줄게 뛰면서. 아, 이 그림 존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요? 씨발 롤크루 때 롤 대전 때도 이런 그림 아니었나요? 아이 롤은 롤은 다르죠. 아니 롤 그림 때도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 이제라는 거 씨발 개체 말리고 민심 날아가고. 아, 롤은 다른 게 병신 새끼야. 그거는 게임이고 이거는 보라요. 축구도 보라야. 아, 보라 대전에 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비글즈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또 할 건데가 상류사회. 상류사회입니다. 아, 이걸 또 누가 짰냐? 우리 또 남순이가 짰어요. 박수! 자, 남순이! 아, 그래! 박수! 자 여러분 마지막 아닙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라. 누가 날 잘한다 개새끼야. 아 왜 이렇게 무용지나. 저 앉았어요. 아 니가 잤잖아. 누가 잤잖아. 아 여기서 마지막 보세요. 왜 왜요 이거. 왜? 아, 짠, 안 짰어요? 짜기 짰는데, 네네네. 다른 그림이 있었는데 다 틀었어요. 지랄하고 있다, 지랄하고 있다. 지랄한다. 그래도 또 타이밍을 또 찾을 것 같아. 자, 말씀드리기에요. 자, 상류사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망하잖아요? 이 새끼를 탓이에요, 진짜. 상류사회 어떻게 보세요? 망할 것 같아요. 자, 상류사회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상류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해요. 아, 상류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상류사회 때 이때까지 망한 건 없다고 봐요. 어? 이때까지 전부 다 상류사회. 망한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시청자 안 나오면 망한 거죠. 이 형 인터넷에서는. 나는 잠시만. 그래서 니 아이를 안 켰지. 이 형은 순수 재미 힐링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시청자야. 시청자야. 아, 그건 맞죠. 아, 씨발,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라고 한 이유가 이거지. 순수 힐링은 제 방송에 올리지 않아요. 자극, 싸움, 주작. 이게 올리고, 난 솔직히 순수 힐링은 내 방송에 좀 감성이 안 맞아. 맞지. 예? 일단은 남순은 오늘 판짜기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 나가면은 나가면 원래 내 판때가 뭐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랄하고 있다, 와. 그러니까 판이 존나 역겨. 와, 존나 역겨워가지고, 진짜. 자, 아니. 역겨요, 좋고 씨. 나 솔직히 텐스 했었어요. 이 새끼 이렇게 말하면 어 그래 내가 잠깐 봤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하지 이 새끼 보라짤. 이 새끼는 그냥 간다 간다고 안 되네. 이 새끼 여기서 또 씨발 남탓을 해버리네. 널 패스해봤어요. 존나 욕겨운 새끼네. 만나야 욕 한 바거 미안해 욕한게 이 씨발들아. 얘는 근데 얘는 잘 짰어. 근데 네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랄 발광. 어 그러면 오늘 망하면 조건형 때문이야? 맞지. 너 때문에 이 새끼는 또 개소리라고 있어. 아,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씨발 이 새끼 뭐야 지금 다 욕 다 받는 이 새끼야. 자 일단 여러분들 기존에 상류사회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 맞잖아. 상류사회를 좀 많이 했어. 아프리카 그림이 많이 나오긴 했어. 아 진짜.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일 솔직히 말하자면 제일 걱정이 상류사회 하면 오디오 물리기. 왜냐면 사람이 당관에서 너무 많아. 맞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팀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팀전. 2대2대 우리가 다 짝수기 때문에 2대2대2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오디오도 안 불리고 뭔가 좀 집중도 있게 볼 수 있게끔 2대2대2로 했고요. 이거는 근데 강팀봉에서 네. 약간 좀 카피를 하신 건가요? 아니 강팀봉 저는 그거 난 그것만 봤는데요. 어떤 걸? 존망했다 이것만 봤는데 존망했다 아니 뭔 소리야. 강팀봉 상사 흥했습니까? 아 상사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아, 그것도 2대2였는데 아 그랬어요. 나는 그 봤는데 다 그만 몰랐고. 근데 몇 명 찍었어요? 그때 몇 명 찍었죠 여러분들? 그때 그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봐서 12만 5천 달이에요. 그러다가 다 내려갔어요. 내가 정확히 봐. 내가 왜냐면 그때 군대 있었을 때야. 그때 봤어요. 맞아, 근데 맞아. 솔직히 사실상 그거는 네. 감시했던 스토커.
그때 그것 때문에 맞죠? 아 맞아. 어 그때 막 오고 처음에 막 들려가지고 그래 어 맞아. 아, 처음에 펌핑됐어. 제가 그거 다 기억합니다. 빗박 깔지 말고 너도 스토커라도 하나 만들어놓지. 예? 오늘 10일만 못 딸 것 같죠? 저기 스토커 얘기는 그만하세요. 둘이서 얼마 전에 기억 안 납니까? 그만하십시오 스토커 얘기는. 예.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팀이 또 리얼로 짜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서로 각자 누구랑 팀을 하고 싶은지 한번 속마음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야 아까 준비하라 했던 거 뭐야? 야! 잠깐만! 야! 마음대로 안 풀리는 씨발 상황이네. 아니, 할 줄 되죠. 설명할 줄 되죠. 아니, 잠시만요. 딱 말해보세요. 아니, 상황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또 준비해놨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네. 니가 교육을 잘 시켜요. 야, 상마마! 내가 이거 아까 준비하라고 했잖아, 여섯 장. 소위트 올려놨었어. 아니, 미리미리 다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지. 나 1초도 문자 하는 거 못 봐. 아, 근데 이거는 있어. 이거 상류 사이 해보신 분. 여기서. 나 해봤지. 형 언제 해봤어? 누구나 나는... 해서? 나는... 감스터 외질. 아, 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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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구나. 저는 두 번 해봤습니다. 두 번 해봤는데 또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럼 나쁘지 않죠. 아, 자 받고 다 받으세요. 일단 뭐 저랑 팀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자, 감사합니다. 뭐 설명을 해주세요. 뭐 무기명 투표라고 얘기. 아니 성태 형이 설명을. 아니 이거는 그러면 뭐 인기 투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명인데 지금 투표를 누구랑 알고 싶은지 그러니까 누가 물품이 제일 많이 오는지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뭡니까? 위에는 하고 싶은 사람, 아래는 하기 싫은 사람. 아, 오, 좋다요. 깔끔하네. 좋습니다. 일단 뭐 무기명이잖아요. 위에가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 위에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적어줘. 왜냐면 거꾸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중간에 절치던 거. 그걸 왜 적냐 이 새끼야 그냥.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집중 좀 해야 되는데. 아 또 왜 자꾸 아 저 적지 마세요. 아니 이거 이유도 적어야 되나요? 이유? 아 이유도 적자. 아 이유 적자 같아. 이유 적자 이유 적자. 삐지기 없습니다. 예. 아, 저 그만 적으세요. 아, 씨. 아, 존나 역겹네요. 저. 됐습니다. 창구한테 주죠. 아, 왜냐면 여러분들 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선거 이런 거 하면 항상 제가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유. 저 좀 적지 마세요, 제발! 제발! 병이다. 예? 안 적었어요. 아. 아, 나 너무 깔끔하게 적었다. 아, 어디, 어디다? 누구한테 준다. 아, 여기다. 자, 주시는데요. 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예. 약간 롤링페이퍼 느낌인데, 이거? 나도. 자! 뻔하다. 자 공개해주세요. 창현아 빨리. 네, 네, 네 제가 읽을게요. 바로 팀 되는 거죠? 아 팀 되는 남이들이 여기서 이제 그 느낌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딱 되는 거지. 자 일단 어차피 여러분들 무기명 투표예요. 네. 자 빠르게. 네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사람 남순 안 적으면 찡텐으로 빡치고 삐짐 하기 싫은 사람. 야 이 새끼 존나 앞이다. 이거 진짜 팩트야. 하기 싫은 사람. 철구, 이유, 택배, 똥이요. 나쁘지 않네. 잘 적었네. 하고 싶은 사람, 철구, 그냥 재밌을 것 같아. 아, 싫은 사람, 고트. 아름이랑 알콜도 않고 알콩달콩이 꼴뵈기 싫은. 형이네. 저 아니에요. 아니, 족구야, 이거. 아니야, 참고야지. 성태, 찐팬이 많고 코트, 냄새남. 아, 좀 이유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 사람 김성태 호감이다. 하기 싫은 사람 철구. 성태가 맞네요. 이상한 거 많이 옴. 철구 두 표. 방금 성태. 아, 하고 싶은 사람 골려서 이해준 족같은. 일단 봐봐, 나는 상류사회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택배가 존나게 많이 와요 항상. 아, 이게 내 패.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도 이런 택배 컨텐츠 많이 봤지만, 예. 저는 롤렉스 CA까지 받아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 다발도 많이 받아봤어요. 네, 여러 가지 많이 받아봤어요 저는. 왜냐면 저희 팬들이 진짜 무주, 약간 어떻게 보면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왜냐면 시청자분들 많기 때문에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어차피 이걸로는 어떻게 보면 팀을 정할 수 없으니까.
거니까 진짜 리얼로 사다리타기로 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운에 맡겨. 리얼로? 리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사다리타기로 리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룰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끝매치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빠를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중간중간에 게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제를 가서 1등이 그 택배를 몰빵하는 걸로 그렇게 짰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끝맺음이 있고 마무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 그냥 팀 되고 진짜 중요해 이 팀이. 아 그건 중요하지. 난 일단 무조건 1등 하기 위해서 오케이 갑시다 성태씨. 아 갑시다. 야 역시 우리 성태. 아 왜냐면 게임 처리 잘하기 때문에. 예, 예. 아 성태랑 돼야 돼요. 아 당연하죠. 예. 누구랑 해야 되지? 이게 팀 되는 게 존나 중요해. 같은 팀이. 제발 성태랑. 자 성태랑 돼야 돼. 제발. 제발 철구만 되지 말자. 바로 누른다. 제발 남수로 되지 마. 저 새끼랑 대가지고 한 번도 씨발 잘된 적이 제발. 자 부금 깔아드릴게요. 네. 제발. 아, 제발 성태랑. 제발 성태랑. 잘된 적이 없어. 아 이거는 누구랑 해야 되지? 제발. 아 제발. 제발. 바로 본다. 아 두 개만 돌려. 아 제발. 2번. 어 성태 형은 2번인 것 같은데. 와! 와 뭐야! 아 제발 씨발! 아 제발! 끝났다 씨발! 아 제발 아 씨발 3번만 아니어라! 아 코트 씨발 3번만 아니면 돼! 제발 1번! 좋았어! 와 1번! 와 씨야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어, 씨. 전체 결과 보기 하면 돼요. 소룡 나랑 남순 나랑 아 됐네. 아~ 자 코트랑 남순 소룡 창현 도전 안 했잖아. 아 뭐 도전드려 빨리 하죠. 뭐 도전드립입니까? 국룰인. 자 도전이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해야 돼요. 자 돈을 아끼 되면 다시. 근데 도전 하긴 해야 돼. 자 이제 진짜 도전이. 아, 영희야 영희야 나 찢어줘야 돼. 어 찢어줘야 돼. 온단 말이야. 대체. 자 이제 진짜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아 제발. 시발령이 고트라고 썼네. 높을 고지. 아. 간다. 그냥 바로 누른다. 오케이. 오케이. 도전. 제발. 아. 어. 누다. 아, 고트 시발. 아 장현영. 나 장현영.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됐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내가 쓰면 맞는데? 난 나빠 이 개새끼야. 난 좋아 이 개새끼야. 뭔 나빠. 아니 이게 나쁘지 않은 거라니까. 아, 이 새끼랑 거기 쌍룡이네. 여기까지. 어디야 휴게소부터 계속 엮여. 아 그러니까 좋아. 아 나이스. 야, 너 일단은 아, 좋아 내가 다 먹을 거야. 성태 형이 존나 해적이긴 한데. 자, 나 일단은 전부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게 존나 필요하긴 해. 일단 밥 언제 드셨어요? 존나 배고파. 아예 안 먹고 왔어요. 저는 아까 11시에 먹었어. 아침 11시 언제 먹었어? 나 2시쯤 먹었어. 2시에 먹었어요. 존나 배. 배 너무 고파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자 일단은 자리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선을 이렇게 끄어놨고요.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까요? 자리를 자리. 솔직히 제가 해봤잖아요. 예. 중간 자리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요? 이거 선 넘으면은 바로 물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선 넘으면 안 돼요. 야 이거 사다리 타기. 아, 끝이 제일 좋아. 좋아. 끝이. 아 진짜. 어 끝이 오케이. 제일 좋아. 사다리 가자. 네 사다리. 아 내 몸이 커가지고 씨. 자리 끝에. 나도 끝에 됐으면 좋겠다. 아 제발. 차라리 아 나 끝에. 남순 무슨 팀이지? 나도 끝에 나도 끝에. 철구 성태 적을게. 야 여기서부터 1, 2, 3 하면 될 것 같아. 1, 2, 3. 1, 2, 3. 다시 한번 게임 한번 바꿔드릴게요. 1, 2, 3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전! 도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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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3번! 2번! 제발 철구야 제발! 아! 나이스! 3번! 나이스! 1번 자리 좋아! 나이스! 3번 나쁘지 않아. 자 이제만 봐주세요. 좋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 택배에 똑같은 종류 상품은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아~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물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팀 물을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 약간 뺏는 느낌 나니까. 확실히. 그렇죠. 뺏는 느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그 왜냐면 워낙 많이 옵니다. 오늘 또 팬덤들이 각자 팬덤이 많기 때문에. 예, 도전에 혹시 담배도 넣나요? 예? 담배요. 담배 다 있죠. 다 있죠. 담배도 와야 필 수 있어요. 아, 아 맞아. 그거 맞아. 진짜 이거 룰이 아 진짜 맞잖아 여러분. 아 그래서 맞아. 개소리. 아 진짜 맞습니다. 지금부터 담배 못 펴요. 피고 올게요. 아 나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똥 쌀 때도 휴지 없으면 못 가요. 아 진짜로? 와. 아 진짜입니다. 이거 룰이에요 룰. 아 그래 진짜로 가자.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사람이 있죠. 뭐죠? 오늘 또 이제 물건을 배달해줄 또 비서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비서분 한번 섭외했습니다.
예. 철구가 그 보고 싶다던 예? 그분 누굽니까? 자 그러면 비서분 잠시만 들어와 주십시오. 자, 자 잠시만요. 와, 와, 오 홀리 쉣. What the fuck? 일단 뒷모습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아, 아, 네, 네, 네. 와, 자, 과연 누구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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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오세요, 이쪽. 들어와 주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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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뒤로. 말하지 말고. 일단 키가 상당히 크세요. 키가 진짜 크네. 자, 그럼 아, 네가 지내. 이거 네 전문 분야 네가 지내. 네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왜 보고 싶었어 이거는? 저한테 왜 이렇게 강력 추천했어요? 저요? 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새벽마다 자주 봐요. 자, 그러면 뒤돌아 주세요. 바로 하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20살이에요. 20살 믿겨지십니까? 오늘 20살. 예. 오, 진짜 20살이에요? 네. 뜨고 있는 2001년생. 네. 아니, 낮방 자주 하시나요? 낮방. 아 맞아요. 낮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아 요즘 진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짤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 디바 코스프레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너무 뭔 짤인데 봐도 돼요? 예? 봐도 되나요? 그럼 봐도 되죠. 보여드릴게요. 그런 짤인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나가드릴게요. 아 왜 얼어 계세요? 아 당시 그랬잖아요. 화음 쩔지 않냐 이랬잖아요. 아니 저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 왜 손해를 하세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단하게 아 뭐해 개새끼야 빨리 해. 아세요 그거 빨리 해 일단. 진행해. 진행해 네가 해. 혹시 그 약간 네. 제가 하님 새벽마다 자는 거거든요. 아 네 영광입니다. 오늘 딱 비서 차림으로 좀 오셨네요. 아, 오늘 좀 물건 좀 야무지게 좀 배달 좀 부탁 좀 드리겠고 아, 네. 혹시 뭐 뺏어 한번 하더라. 파이팅 하라고? 그렇죠. 뭔가 상류사회를 약간 좀 그렇죠. 사람들을 하님의 댄스로 그렇죠. 신고식 같은 거 그렇지. 연예인 아, 되는 건가요? 아 전공자가 어디 있어요? 저거요? 어, 저거는 집에 두고 왔어요. 이거 봐도 되는 건가요? 아, 봐도 돼요. 네, 봐도 돼요. 다른 상관없어요. 그럼 가서 예. 들고 오세요. 네, 들고 오라고. 와. 아 이걸 들고 오시지. 어? 아, 오. 잠깐만요. 오. 와. 와. 잠깐만요. 아 다른 거 있어? 아 다른 것도 챙겨오긴 했어. 와. 아 이거 너무 아, 진짜 역캠 제대로 배우셨네. 아. 자세 하나하나가 뭔가 프로의 프로가 절실히 느껴집니다. 확실히 프로 역캠이시네. 와, 또 뭐 하려고요? 댄스 부금이요. 아, 확실해. 뭐 해야 되지? 아, 뭐 아. 프로는 바로 나와야 돼요. 어떤 음악이든 그냥 틀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역캠. 소리 축이 좀 약간 민망하면 이 중에서 아, 네.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네. 어, 그럼 저는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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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둘이 합방하려고 한번 있다면서요. 초면이 아니니까. 자, 손을 했었어가지고. 자, 우리 살짝 옆으로 빠져있읍시다. 아, 네, 네. 좀 가까이 가고.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차현 씨, 들으셨나요? 노래 어떤 걸 들어요? 아니, 아무거나 들어! 알았어요. 섹시라는데 아무거나 드세요. 자. 뭘로 왔어? 같이 주는 거예요. 아, 나 아니, 지금 방황하시고 아니, 왜, 아니, 왜 앉아있으세요? 나 위아래 춤 알아. 아 정말요? 어 알아. 보도록 하고 우리 하인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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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앉죠 이제 그럼 자리로 앉고. 오케이, 형, 우리 여기야, 형. 자, 매니저가 하인님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자. 아, 이 소름. 아, 잘 보자. 아니, 근데 이거 오기, 우리 오겠지? 앉아봐. 카메라 좀 앵글 좀 잡게 봐. 야, 야, 우리 다 우리 다 연동사가지고 뭐 보내라 그래. 일단 알았어. 아니, 형 원하는 거 뭐야, 형은? 나 음식이면 돼. 음식이면 되지. 우리 뭐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면 돼요. 아, 근데 이게 미리 공지 올려놨기 때문에 약간 지금 온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원하는 물품 뭐예요? 저 담배요. 나도 담배. 아, 나 밥 먹었네. 1순위 담배. 2순위 맛있는 거. 솔직히 회 같은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회 같은 거? 회. 참치 회 막 이런 거. 야야 나가면 안 돼. 융신 새끼야. 뭐해? 아 이 새끼. 자 나가면 안 돼요. 아 이제 시작이야. 필요 없어. 안 가져 이거. 야 매니저가 상품 거부터 빠르게 하은님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야, 만약에 이것도 괜찮아? 뭐야? BJ들이 여 BJ들이 갖다 주는 거. 어, 그 순간 진짜 방송 보고 있네. 방송 보고 있는데 할 거 없다. 잠깐 이게 얼굴 비추고. 어, 괜찮지. 가셔도 되잖아. 아, 이게 또 박민정 부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 아, 네, 불러. 아, 박민정님 부르면 인정. 뭘 한번 보고 진짜 싶게. 인정. 인정입니다. 자, 제발. 나 우리 담배. 조금 담배. 여기는 아니 뭐 물. 어? 여기는. 난 일단 물 왔으면 좋겠는데 물이랑 목이 말라가지고. 너는? 너 완전 개새끼야! 이 새끼 씨발 할 말이 없어! 담배 가지고 싶어! 너 뭐, 담배? 이 새끼, 담배. 이 새끼 다 말하면 죽는다 걸어가는 거 아니야? 다 뭐래, 개새끼! 다 찾아보았어요! 깜짝 빨리! 어, 첫 번째! 어, 첫 번째입니다! 와! 이거 그, 성택님. 와! 봐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커피야? 와! 야, 봐봐, 뭔데? 네. 와, 존나! 와 누구야? 아 감사합니다. 완전 달게 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약 김성태입니다. 야 잠시만 커피 야 그럼 물 못 먹는 거 물 아니지? 아 이건 먹을 수 있지. 이건 먹을 수 있지. 같은 커피만 아니면 우리 못 먹어. 같은. 아이고야 여섯 개네 이분 두 개인데. 아이고 참. 아니 뭐 가져가시죠 형님. 먹자. 아니 그러면은 옆에 주는 사람 주는 거. 아니 왜냐면은 이거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둘이 뭐 아양을 떨든지 뭘 좀 보여주시면은 댄스 타임. 야 뭘 줘 죽이네. 아니 댄스 타임 둘 중.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존심 있지 개새끼야. 아니, 겨울 한번 가자. 겨울 한번 가자. 나와 개새끼 내가 나와 이 개새끼 성수 왜 아 나와 뭐해 아니 오케이 아니 형 누구 자 철구야 고생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 근데 이거, 근데 이거는 나눠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아, 한 명만이. 아, 한 명만이니까. 아, 야! 보고 와야지, 아, 너무 맞잖아. 아, 너무 맞잖아. 아이스 좀 마세요, 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쓸고 너무 맞잖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씨발, 춤은 같이 췄는데 니 혼자 춥다. 와, 씨. 야 맞지 마 때리면 때려. 아, 긴다고 해 개새끼야. 아, 야 고맙다. 아, 아, 장난이 아니네 이게. 야 이거 아이스 초코야 아이스 초코. 누나 내가 또 제티 좋아하는 거 알고 또 아 찐팬이 보내셨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캔주 잠시 드릴게요. 아 턱 떨어진다. 아, 맛있겠지. 와 기가 막히네. 와 내려. 어 너 반 넘어갔어. 골뱅이 반 넘어갔어요. 반 넘어갔잖아. 아 캔을 봐주셔야죠.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제발. 아이스 초코네 진짜. 존나 존나 땡이다 이거. 뭐라도 보내 동생 시켜가지고. 아 일단 혹시 하나라도 보내주실 분 있으시면 저기 인천 거기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음식 좀 보내봐 빨리 절박이들아 빨리. 와, 기가 막히네. 와 빨리. 야 마이크 치우래 중구야. 아 제가. 야 어, 마이크. 마이크 위로 줘. 예. 아니 근데 아니 그 마이크 말고 비우시. 마이크 말고 왼쪽 마이크. 꼴통 같은 새끼. 빼라 그거. 그래. 아 맞아 주소를 띄워야지. 내가 줄게. 어 주소 주소. 남구 주황 962단지 7번지 노래방 건물 지하 철문 바로 앞에 붙여있는 집 거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약간 어, 주소 잡아 좀 띄워줘. 아니 그래도 쟁쟁한 형님들 다 모였는데 뭐 내가 오래. 어 남수형도 그렇고 철구형도 그렇고 안 오네 코트 형이랑. 아 뭐 다음 온 거 없나요? 다음 온 거 없어? 아, 나 얼마나 다 슬슬. 아 나 예전에도 별로 안 왔던 거 같은데. 어, 자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핵폭탄 떨어집니다. 자 떨어져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예예. 떵거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떵떵. 야 왔다. 야 왔다. 이거 뭐야? 뭐야? 자 하다 보세요. 누군 건지 말하지 마 일단. 네. 아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야 다리 가리잖아. 얼굴 얼굴 비추세요. 얼굴 비추시고. 너무 이게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 어 괜찮아요. 지금.
나와 개새끼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나와. 아 남순 거야. 네 말씀하세요. 이거 남순님 거 왔습니다. 우와 야 나이스. 두 개예요? 네 한 번에 묶여서 온 거라서.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야 존나 싸. 이거 다른 제품 같은데. 뭐야 이거? 어 뭐야? 자 아, 같이 가자. 잠깐만 이거 물 종류는 안 됩니다. 왜냐면 커피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물은 안 되죠. 똑같은 종류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인정? 아 커피는 안 되는 거고. 오! 고스토와. 어, 뭐야? 어? 어? 와, 라면 가 아, 물 빼. 아, 이거 큰일이라고. 뭐야, 물. 야, 그러면 라면. 아니, 빼세요. 야, 아, 빼라고. 라면 못 끓이잖아. 그치. 야, 라면 못 끓이잖아. 야, 근데 안 넘어가게 해라, 진짜. 어. 괜히 막. 아, 너무 끝이야. 물 말했어. 너무 끝이야. 아, 예. 아, 와. 뭐야, 이거? 속눈썹? 속눈썹? 그쵸. 어, 오케이. 아, 나 커피 그러면 물은 되고 커피는 인정? 커피는 안 돼. 커피 빼. 아, 물은 어, 커피 빼고 물은 되게 유명해. 아, 맞다. 안 되니까 자, 물 쓰세요. 인정하겠습니다. 아, 물 빼? 라면. 아, 이거 좀 부럽다. 와. 와, 시키세요. 자, 풍선이랑 이거 좀 아니, 진짜 가득한 미니가 들어. 물티슈. 뭐지 이거? 와, 아, 냄비나 라면 끓여 먹으라. 고기 구워 먹는 거네. 아, 진짜 무인도로 물 들어왔어. 어, 센스 무지네. 와, 야, 너무 여기만 해, 우리 거야. 나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커피 빼주세요. 매니저님들에게 뺄게요. 와, 근데 야, 진짜 오지네. 이거를 보내주네. 와, 삼겹살. 뭐야, 이거. 야, 삼겹살. 이거. 와. 그럼 이쪽에서 고기 종류랑 이렇게 그 해 먹을 거. 라면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전기 없어. 아, 전기선! 넘어오는 순간, 씨발! 바로 울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못 먹어? 아, 가스. 아야, 조심해. 어. 가스는 되는 거 아니네. 가스는 아니네. 자, 풍선이랑 가서 드세요, 그냥. 생으로 드세요. 화학실하고 상류쇼라도 뭐가. 풍선이 맞냐, 이거? 풍선이랑. 자. 가스가 없어. 어? 아니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 이게 그림의 떡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전기를 못 꽂잖아. 아무것도 못해. 와 부탄가스. 야 부탄가스 없어. 부탄가스 없어. 부탄가스 없어. 오케이. 아 진짜요? 그냥 엿 먹으라고 보낸 거야. 내가 봤는데 이거. 아 없어.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아 이거 쓰레기 좀 어떻게 해. 아니 쓰레기 이쪽으로 주면 되잖아. 아니. 이쪽은 끝도 없고 이거 쓰레기 한 곳에 모아야 돼. 자 결론은 물이나 드세요. 자 물이나 드시고요. 와 가격이 10만 원이야. 야 10만 원이라고? 10만원짜리 쓰레기네. 감사합니다. 누군지 감사합니다. 몰라도. 와 근데 남순이 팬이 진짜 오지네. 야 근데 여기서 숟가락이랑 젓가락인데 우리 숟가락 젓가락 못 쓰는 거야? 못 쓰지. 못 쓰지. 10만원 넘네. 와. 아니 우리 거 온 거 없어? 우리 거? 물품이 너무 많이 왔다. 이거 조건 씨가 너무 많이 왔는데 한 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개 고르는 걸로 갑시다. 왜냐면 젓가락 같은 소리예요. 너무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한 명이 골라. 아이 몰라. 그런 거 얼마 안 주겠잖아. 아니 지금 저 맞아. 이제 와서. 아, 뭐 그럼 나도 이거 후회할 수 있어. 어, 근데 어 이거 후회할 수도 있어. 후회할 수도 있어 본인이. 아니 너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진짜 지금 필요한 딱 한 개. 한 개만 고르세요. 지금 딱 필요한 거 한 개. 철구 씨 예. 중요한 건 무릎 꿇지 마세요. 예? 아, 이렇게 하 부탁하는 거 잖아요. 다음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그럼 여러분들 다음부터 오케이? 아, 다음부터 하자. 어, 다음부터. 왜냐면 한 명이 막차 가버리면 안 돼? 어? 데리고 가. 아, 이제 필요 없어. 뭐해? 안 꺼지고. 왜? 뭐야 이 개새끼야. 자, 자 그럼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여기 있어야 돼. 컴퓨터 맞춰야 돼. 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그렇게 부럽다. 아, 라면 먹어도 되잖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부럽다. 아, 라면 먹어도 되지. 고기도 진짜 부러워. 야, 근데 우리 거 왜 안 와? 야, 콧방귀들 뭐 좀 보내줘 봐봐. 치킨 한 마리면 돼. 치킨, 어, 치킨 아직 안 와서 치킨 좀 먹어. 와, 뭐 왔다. 야, 누구야? 이번 거. 이번 거 또 성태님. 역시! 오, 야! 우리 역시 선방이었는데? 맞은 거 같은데? 야, 뭐야? 오, 대박이다. 봐봐, 나는 뭔데. 이거 근데? 읽어줘야 돼. 읽어봐봐, 읽어봐. 김성태한테 전달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존방, 진짜 존방주한테 이런 존방이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볼게요, 볼게요. 우리 거 온 거 없어? 와. 야, 치킨 한 마리만 좀 보내줘봐봐. 자, 일단. 자, 물어. 수중 아주 물어네. 물 왔어요. 물. 자, 물 안 됩니다. 물 여기 있어요. 오. 이거, 야, 태연아. 라면 진다면 안 되죠. 태연아, 이거 챙겨놔라. 집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젓가락 왔어요. 젓가락도 안 되잖아. 젓가락 왜 안 돼? 이거. 젓가락 있잖아요. 먼저 받았잖아요. 여기 있어요. 어, 손가락, 젓가락 안 돼. 아, 이제 손으로 먹어야 돼. 어, 오케이. 이거 뭐야? 뭔데? 어? 이거 뭐야? 어? 뭔데? 소고기? 아, 오! 돼지고기. 나이스! 소고기! 나이스! 아, 좋아. 삼겹살이지? 어. 우리 소고기야. 우리 소고기. 아니, 근데 아까 고른, 아, 이거 하나 고른 다음에, 다음부터. 뭐, 어떤 거? 와, 하나만. 하나만 고른 거야. 우리 바꿨어, 룰. 이제.
맞아 맞아 맞아. 필요한 딱 하나만 고르세요. 고르세요. 잠시만. 햇반. 네. 햇반. 오케이. 그리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좀 뒤로 가서. 아 윷놀이. 아 나 윷놀이 잘하니까. 아 윷놀이 보냈네. 아,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이 중에 다 이 중에 다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하나만. 뭐 할래? 아니 이거 소고기 한다고? 삼겹살인데요? 아 삼겹살 한다. 생으로 먹어 생으로. 골라 골라. 야 일단 형,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에는 존나 쓸모없다. 밥이 제일 베스트야. 밥이야 무조건. 아, 저 밥 안 돌리면 존나 맛없어. 어차피 이거 나중에 국물 위에다가 끓여 먹거나 넣어서 먹으면 저 소통 좀 하래요. 물은 기본으로 물은 하래요. 기본으로 하자. 물은 기본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물품은 물이에요. 공통 물품 물. 야 좀 펜 언제야 이 개새끼야. 너 씨발려나 왜 안 와. 철박이를 보여주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드세요 그거라도. 자 태연아. 할게. 태연아. 이거 챙겨놔라. 어 진라면 이거 건더기 숙대 고기 있어. 고기 있어 씨. 야 이거 고기 먹어 고기. 고기 있어. 와 하나만 고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만. 오케이 라면 나이스. 그럼 우리는 이거 빼 삼겹살. 아니 삼겹살 빼야 되나? 빼야지 빼야지. 윷놀이는 솔직히 이거는 의미 없잖아. 의미 없지.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야 누구 거야? 아 이번에는 소룡님. 오! 뭐야 쓸모가 있네. 야 라면이야 라면. 아 근데 얼마야? 12,000원? 내가 뜯어볼게. 가위 티슈 가위 쓰자. 가위도 왔어요. 어. 아니 가위 티슈 아니 클렌징 티슈. 어 야야 와 이거 필요해 필요해. 티슈랑 물 이런 거 화장실 가야 되죠 화장실. 어 물 티슈 콜라. 어 또 라면 콜라 클렌징 티슈 물 티슈 물 이거 뭐지? 이거 맛있는 거 같은데? 뭔데? 한번 뜯어봐. 얼음인가? 야 뭐야? 어? 아 딸기우. 와 아, 진짜 맞췄다. 딸기우 맞췄다. 밥 먹을 때 먹으면 이거 대박인데. 형 어떤 거 먹으러 갈래? 일단 라면 있잖아. 잠깐만요.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하나만. 하나만 딱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야. 니가 골라. 니가 해봐 선택해봐.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콜라 가자. 콜라 하나 일단 가자.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콜라 오세요. 콜라 일단 콜라. 하나 가자. 요거는 일단 버릴게요. 야, 이렇게도 콜라를 고르네. 휴지를 골라서 휴지를 골라야 돼. 빼줘 빨리 빨리. 어차피 먹을 물티슈 있어. 물티슈 있어. 물티슈 있어. 아 이거 아까부터 죽였어. 이거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나고는 저희한테 받은 거. 각자 챙겨. 태연아 그거 온 거. 100만 철박이 뭐해 씨. 뭐해 급박이. 여러분들 저거 뭐야 립박이. 야 급박이 왔습니다. 뭐야 자녀 거리 노래방 빨리 구독자 200만. 아 좀 치킨 한 마리만 쏴줘. 치킨 한 마리만. 자 이쯤에서 게임 한번 돌아가는 거 어때요? 아 지금 뭐 아 바로? 어차피 가득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 딱 한 개 하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다 몰빵이기 때문에. 오케이. 게임 어떤 거? 자, 와 간 볼게요. 당신 딱 오늘 똥 간 볼입니다. 벌써 아 그럼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나 예. 지금 또 오셨다. 오셨다. 야 뭐야? 우리 거야 빨리 성태. 야 우리 거다. 성태. 이거 철구님. 나이스! 와 나이스! 근데 뭐 야 잠깐만 줘봐. 나 이 씨발 진짜 장난하냐 개새끼야 이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아무것도 없어. 뭐야 안에 뭐 있어. 안에 있어 있어. 있어. 설마 그거. 자 에어. 너무 막아. 우리 카드 채 이 새끼야. 인대 아프고 채 이 새끼야. 레전드 써 여기서. 둘이 인디아 보고 지면 되겠네. 도박해. 어쩔 수 없지 뭐. 하하 장난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저희도 음식 좀 보내주세요. 치킨 좀 보내. 치킨 비빔밥 치킨. 야 근데 완제품 안 된대잖아. 치킨 같은 거. 안 돼? 안 되지 완제품 안 된대잖아. 아 생만대. 원래 룰이 생만 되는 거잖아. 생만대. 비조리로. 비조리 상태로. 네. 아 완제품 그러면 어렵네. 아, 라면 개꿀이네. 육회 좋다. 육회 좀 보내줘. 육회. 육회. 그다음에 유 가는 거지. 유. 아 유. 회 같은 거 보내주면 되겠네. 아 회는 바로 먹었잖아. 회 바로 먹었잖아. 회는데. 회가 최고야. 회가 최고야. 뭉튀기 좀 보내줘. 뭉튀기. 야 이런 거 교환 안 되냐? 야 되지요. 야. 니들이 그럼 한 바꿀래? 조카시고요. 아 근데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는데. 존나 맛있어. 아 진짜로. 아니 그 내 조카시라고요. 아 지금 이쪽 물물 교환하는 거야? 아 근데 있잖아. 이게 나온다 이거지. 아 이따 놓치자. 바로 해. 안 해. 그쪽은요? 뭐 바꿀 거 있나? 카드. 나 투표야. 나 투표야. 씨발려나. 막 먹어라. 야 왔어. 누구야? 아 이번 거는
성태는 윤치! 윤치 소영입니다. 윤치 살짝만. 윤치 성태예요. 김성태한테 전해주세요. 카메라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요. 아, 네. 뭐야? 잠깐 뒤에 근데 족같습니다. 아니 윤치 왜 이렇게 많이 보내? 아 이거 난장판 만들면 안 돼요. 존나 존노 재미네. 하루 안 가요. 야 뭐야? 오케이 뭐야? 내용 없어 내용 없어. 아니 이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밀가루. 밀가루에다가 와야야야! 좋다 내가 아, 제일 좋아. 오케이 오케이 밀가루랑 그 다음에 쌈장. 쌈장. 어 고기 먹을 때 초 아 나이스 초코. 좋아 좋아. 초코요? 아이스 초코 먹었는데. 어 간장. 간장은 씨.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 간이 아 간이는 안 되지. 아야 이제 약간 이거 드립 치다가 이제 제대로 된 거라고네. 그거 좋은 거 같은데. 오. 말사림인가? 어, 계란! 이거? 계란? 계란, 계란! 어? 날계란? 어? 날계란 완제품. 아, 맞다. 우리 그리고 또 저... 이거 완제품이잖아요. 그냥 반납 계란. 이건 계란 좀 야, 구, 야, 궁계란 아니야? 머리로 깨봐. 궁계란인 거 날계란이야, 누가 봐도. 아, 날계란이야, 누가 봐도. 날계란이야. 아, 날계란이야? 어, 날계란. 머리 좋네. 일단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김성태한테 전해주세요. 간장 샤워 가자.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 이거 왜 나한테 관종인데? 아, 진짜 쓸모없는. 필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럼 후쿠오 하지 않을라나? 저거 한번 날계란 확인해볼게요, 정세. 날계란이야, 이거. 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나이스. 나 계란? 라면을 계란 넣어놓자? 필요 없어. 아, 너를 뭐 씨발 팬들한테 뭐 씨발 새끼 팬들인다 아니야? 왜 그런 거야? 나이 씨발이나 카드보단 낫잖아, 아무것도 안 돼. 나한테 왔잖아, 이 개새끼. 너도 뭐 왔어? 야, 여기서 안 먹을 거야. 아, 야, 형. 아, 이거 쓰레기 진짜. 대가리 던져주세요, 그냥. 계란 그나마 아, 이거나 이거 어 나도 이거 들게. 아 고르는 다음에 나 여기 계란 계란으로 픽스할게. 후 아 그만하시라고. 아 쌈장 아까 아 계란 아 계란 터치입니다. 아, 계란 어 이거 태어나 이거 또 왔다 또 모았다 또 모았다 또 모았다 또 왔다 또 왔다 이거 내 거다. 오. 드디어 내 거 왔다. 오 뭐예요 이거? 근데 예 성함이 윤태훈 씨. 나 거야. 나 윤태훈이야. 나 곧바로 왔다 곧바로 왔다 곧바로 왔다 보여줘. 아 나는 곧바로 가라. 아니 형 그거 쪽지 읽어. 그 쪽지 쪽지 어 누구한테 뭐 윤태훈 뭐 이런 거? 어 윤태훈 씨 앞으로 보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호발 클라스 나온다. 드디어. 야, 과연 상 뭐야? 어 뭐야? 아 오케이. 야 좋아. 저 정도면 안 줘도 돼. 안 받아도 돼. 나이스. 야 고맙습니다. 고추 마늘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하나만. 그 야 이 셋 중에 뭐 고를까?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야 고추 먹자. 아니지 상추 고르자. 아 청양 고추 먹으면 안 돼. 야 상추 고르자. 야 고추 간장 안 쓰면서 간장 다 이거야. 아 주문 안 되죠. 예 주문 없는 거 빡빡. 야 쌈장 하나만 줘봐봐. 쌈장 없어? 아 이미 갔어요. 아 야 이거 보낸 이유가 아유 소세끼야 저거 사람이나 돼. 약간 충분해. 충분해. 왜냐면 기본이 먼저 되어 있어. 맞아. 여기 조리용 고만 너무 맞지 맞지. 맞지. 아 제발. 라면 끓여 먹으면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자 우리 현시 가자. 자, 저 뒤로 빼지 마시고 앞으로 넘기세요. 야, 내 동양 분인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고추도 주시겠어요? 그거 다 빼야 돼, 빼야 돼. 고추랑 마늘, 어, 고추 마늘. 상추 먹는 거죠, 상추. 네, 맛있는 맛인가요? 융신세, 예, 드시세요. 아니 풍선 뭐하러 해야지? 풍선 뭐야, 융신 같은 새끼야 그냥. 왜 이렇게 발치네, 지금? 오늘 이래. 씻어야 근데 이거 씻고 먹어야 돼. 야 근데 밥 이거 밥 먹을 거밖에 안 오네. 어 이거 즉석 게임 안 돼요? 무농약 맞아? 무농약이라고 적혀 있는 거 맞아? 즉석 게임 가겠습니다. 아 즉석 게임 안 돼요? 하하영님한테 여쭤보고 그렇죠. 여쭤보고 딱 원샷 원킬 딱 원샷으로 오케이 터뜨리는 거. 오케이 하영님 순선 터뜨리기 어디 안아서 멤버한테 무한대 뺏기? 네 오케이. 오. 아 그니까 우리 진짜 이거 아니야 맞지만 아니 원하는 거 한 개 뺏겨서 유부남이니까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계산 계산 내가 할게. 아 나 진짜 잘해. 아, 나도 잘해. 난 내가 할게. 아, 나 진짜 잘해. 진짜 잘해. 나 한번 빌려줘. 한 번만 할게 내가. 아 너 유부남이잖아. 좀 먹어야 돼. 아 자 확실히 제대로 오 좋네 형 확실히 말린 거 많이 해봐가지고 안 하셨어요? 자 세 개만 부르죠 세 개만. 우리 빙시가 틀려라. 아 사장님 일로 오세요. 왜 그러시죠? 아 빨리 불어. 아 빨리 부르라고. 자 1번부터 할게요. 뭐 한다고요? 자 사장님이랑 해가지고 깨는 거. 얼마나 아, 빨리 깨는 거 맞죠? 사장님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어 괜찮아. 시간 쳐줄게. 아 제가 형 내가 할게 내가. 아 내가 할게 나 진짜 아, 나 지금 존나 빨리. 거박이를 존나 빨리. 아니야 아니, 진짜 존나 빨리. 아 제발 너 유부남이야 너 인사이트 기사 올라 빨리 앉아. 너 인사이트 나가기 싫으면 가만 있어. 와 아줌마 이해 좀 해줘. 아니 초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게임이야 게임 방방방해. 한 번에 성공 못할 수도 있잖아.
한 방에 꽉 터졌어. 이건 한 방이지 이거는. 아, 못하시네요. 아, 자, 한 방이야. 이건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야. 한 방에 보내자. 아, 남자가 좀 하영님 그 많고 터트리세요. 아, 진짜요? 아, 내가 해야 빠는데 내가 하영님이 하면은 그래 약간 된 거 같은데?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요. 한 방에 보내. 하영님 마음에 안 들면 안 터뜨릴 수도 있어. 아, 어금 잡는 거야 이게. 아니 빨리 해야 되니까. 자, 갈게요. 준비 시작. 한 방에 보내. 우와, 나이스. 됐어. 몇 초였어요? 몇 초였어요? 이거 남자 가면 다 해. 다 해. 다 한다니까. 아니, 정확한 사람이었어. 오케이. 아니, 남자 가면 다 원킬이야. 그래. 하영님. 여자 하영이야. 다시 하자. 필요해. 다시 하자. 자, 주인, 다 부르고 있을 수가 없어. 다 하나만 해야 돼. 그래. 알았어. 상률수 장인. 그래, 알았어. 오케이. 상률수 장인. 오케이. 다시 할게요. 여자 갈게요. 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거 1등 한 사람이 음식 한 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됐어. 잘렸어. 아, 야, 하영님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아, 하기 싫어요? 아니, 그분이라. 아, 그분이란가? 예. 여자친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정해주세요, 그러면은. 게임이니까. 뒤로 붙어. 어, 세게 빵. 야, 가만히 있을게. 야, 남자는 뒤집 줘야 돼. 예. 남자는 뒤집 줘야 돼. 나무 좀 해라, 이씨. 준비, 시작. 아, 빨리! 아, 너무 두꺼워. 빨리! 더 세게, 더 세게. 두 번. 빨리! 아, 뭐해! 빨리! 두꺼워서 잘 안 잡히는데요? 10초 남았고. 아, 10초 남았고. 빨리 해! 아, 끝! 아, 끝! 아, 10초. 개새끼야. 아, 이거 여자 남자랑 상관없어. 아니, 이게. 카드가 너무 못 당겨. 힘이 없어. 아니, 뒤에 손이 안 닿아요. 안 왔는데. 자, 소리가 너가 보여줘. 자, 일단 19초. 어, 급풍선으로 갑시다. 이걸로요? 아, 이걸로 가자, 이거. 근데, 하영님이 나한 거잖아. 어, 자, 중앙으로 가세요, 하영. 자. 하나. 아직 준비. 아, 소령이는 뒷짐 줘야 돼. 아, 소령이 뒷짐 줘야지. 어. 준비 시작. 오, 뭐야, 저 어떻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 오, 두 번. 오케이. 그렇지. 오초. 성태 네가 하자. 네가 하자. 좋아. 풍선 주세요 아까. 네. 요걸로 아까. 아, 이거 안 터지네. 아, 이건 안 터나. 아니, 하자. 오케이. 어, 하자. 들어오세요. 약간 진행하려고 해보다 놀듯이 합시다. 놀듯이. 자, 두 번이죠. 아. 자, 3, 2, 1, let's go! 한 번! 두 번! 이 풍선이 문제네! 세게! 빨리! 이 풍선이 문제야, 이 풍선이! 어, 자! 안 터져! 끝났습니다! 소령이 1등이잖아! 안 터져! 일단 소령이 1등이네! 아, 여기서! 팀에서 뺏어올고 싶은 걸 뺏어오면 돼요! 문제합니다. 이거 안 터져! 아, 일단 이번 게임은 내가 개이득! 어. 와, 저기 뭐야? 개사도 유지하고, 어. 소령아, 네가 소령이 네가 갖고 오시고 싶은 거 뺏어오면 돼! 어디 팀에서? 자, 물건이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앞에 있는 거 다 줘! 야, 솔직히, 야, 이거 갑니다! 아이스 초코 하나 먹자! 어,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하나 줘! 지금 뭐 잔챙이밖에 없어, 이거 하나 주세요! 어. 상추 뺏으라는데? 상추는 의미 없어요! 아, 의미 없어! 아이, 그 가스가 없는데! 어. 아이고, 요거 일단 하나 가져올게요! 지금 뭐 없으니까! 어, 상추 야, 괜찮아! 많아! 아직 많아! 어. 괜찮아! 아, 오케이! 괜찮아!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내가 할게! 그렇게 내면 안 돼! 이렇게 내려야 돼! 상추를 뺏었어야 됐다고요? 아, 그게 더 웃겼다고요? 싫어요. 너 한 번만 더 게임한다 그러고 나한테 죽여버렸다. 무슨 새끼가 할 줄 알고 일도 없는 새끼가 왜 나 되는 거야? 아, 처음에 잘했잖아. 저 풍선이 문제였다니까. 아, 근데 안 터지긴 하더라, 저게. 어, 이게 사진으로 채우려고 했네. 맞아, 존나 많은데 지금. 야, 그거 온 거 없어요? 있으세요? 매니저님, 뭐 없어요? 주소는 위에 있어요. 자,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로 저한테 온 거 뭐 없어요? 와, 진짜 나한테 안 아니, 형 알아도 안 온다. 말이 돼요? 민자씨 형님들이라서 안 보내는 거야. 아니, 이게, 뭐 1도 안 와, 형. 이게 어떻게 보면 민심입니다, 민심. 지금. 민심이에요. 왜냐면 좀 보이게. 어. 야, 와, 쫓았다! 야, 누구! 찌개야! 야, 내 거다, 내 거! 아, 내 지금 찌개 나. 아, 음모. 이거는 남수님께 왔는데. 만제품이라 가져갈게요. 야, 잘 먹겠습니다. 한 가서 드신대. 매니저들, 매니저들 회식에. 냄새 봐. 같이 먹어. 어, 남순이 형. 아, 남순이 형 인증 좋냐, 얘. 육회 좀 보내줘, 콧박이들아. 육회 부탁해. 초밥. 육회. 어, 또 왔어. 누구 이름? 9617 맞아? 이거는 철구님. 오! 오! 드디어 왔다, 씨발! 드디어 왔다! 드디어 보여드립니다. 오? 맛있는 거 같은데? 오? 끝났다! 어, 뭐야? 빵, 빵 아니야? 빵? 끝났다! 클라스 왔다! 철빵이 클라스 왔다! 자! 오? 클라스 왔다! 먹고 빵도? 아, 아이씨. 아, 야, 이 개새끼들아! 그걸 주지 갖다 돼지 쓰면 되잖아, 이 새끼야. 주지 대용으로 써! 중형이네. 발음이 줄게요.
9147 네, 맞지? 어, 9147 맞지? 노래방 커플 그거 넣어야 되는데? 아니, 형님들 이거, 저, 뭐야, 코 풀고 싶은데 이걸로 풀어도 되나? 아, 네, 아직 지금 없으니까 뭐 해도 되죠. 아, 예. 괜찮나? 생리대 그렇게 써도 되나요? 아, 아, 자. 아이고. 이거 안 돼, 아까 저, 아니, 그, 그러면은 생리대 하지 마시고 그 껍질에 하세요, 껍질. 오, 이건 나한테 나이스다. 어떻게 풀어? 아, 긴가민가한 건 하지 맙시다. 어, 아, 그냥 네 후드 뒤에 뿌라이, 개새끼야. 후드 뒤에 풀어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지금 보지만 삼겹살도 이렇게 있는데 그 계속 놔두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솔직히 내가 볼 때 보여주는 게 많이 없어. 그래서 뭔가 이제 끓이거나 뭔가 구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그래서 구워서 뭐, 먹는 그것도 보여줘야지. 게임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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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뭐야. 어, 제발. 누구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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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 이거 철군님. 아, 나이스! 야, 야, 넘어가서, 넘어가서. 넘어갈 수도 있어.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 뭐야 이거? 진짜 터치 아니야? 붕어야라. 아, 야,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직 안 끓인 건데 우리 물만 좀 물. 물만이야, 물이야, 물. 야, 햄밥 건져 먹어. 햄밥 건져 먹어. 햄밥 건져 먹어. 씨발 상합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뭐요? 육수랑 골라야죠. 배탈 나요, 배탈. 아, 육수 말고 육수 빼. 당연히 이거 먹어야지. 야, 너 육수 마시잖아. 야, 햄 저거 얼음 꼈는데 이거 씨발. 아, 먹어. 냉동햄이야. 배탈 나요. 야, 그럼 냄새가. 아, 이거 한 몸인가 이거는? 야, 육수 존나 맛있다. 냄새만 그리고 완전 맹탕이야.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어봐서 알아. 아니, 맛있다니까 냄새가 간대 있는 거라니까. 씨발야, 냉면 육수 아니라고, 이 개새끼야. 냉면 육수라고. 하나 고르세요, 하나 고르세요. 육수라고. 하나 고르세요. 알았어, 야, 육수 골라. 육수, 육수, 육수.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두부도 있고, 병신아, 김치에다 두부에다 올라가지 않아? 김치 두부가 맛있지, 임마. 야, 병신아, 육수 아니, 이거 먹으면 사람들. 자, 육수 먹으면서, 비도 먹으면서, 병신아, 육수도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알았어, 알았어. 논리 조카인데, 알았어, 알았어. 빨리 골라, 그러면. 아, 육수 가요? 육수 먹을게요, 육수 먹을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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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육수 말이야. 아, 맞아, 비바이야. 야, 이거 봐도 이거. 그래, 저걸 먹는다고? 자, 우리가 이걸로 할게요. 아, 예. 두부김. 어, 야, 우리 넘어왔어. 야,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원래, 이거 세트라고. 이거 형이 좀. 아니, 세트는 아니지. 왜냐면 따로따로 온 고기 맞지. 뭐, 뭐가요? 아니, 세트냐, 저거냐, 말래잖아. 고르래잖아. 육수까지 포함이냐, 아니냐. 아, 어. 따로 왔으니까 어. 따로 온 거죠. 그지? 어, 그걸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왔는데 뭐. 젓가락 빼라고요? 젓가락이랑도 골라야 되잖아. 원래. 아니지, 근데 원래대로 아까 첫 번째 어떤 물품들 네가 받았던 젓가락이 있으니까 저걸 쓰면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젓가락은 빼야죠. 왜냐면 아까 저희도 뺐기 때문에. 아, 맞아. 어, 손으로 먹어야지. 어, 젓가락 빼고. 아, 손으로 먹으면 되죠, 그러면. 와, 저건 부럽다. 저거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대충 부어가지고 먹으면 존나 맛있어. 김치 먹어봐. 두부김치 존나 맛있어. 막말로 물 부어가지고 대충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 어, 근데 맛있겠다. 어, 김치를 야, 잠깐만. 어, 놀래라. 우리가, 우리 뭐냐? 어, 씨, 이거. 잠깐만. 콘센트가 어딨지? 콘센트 아니, 없어.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이거 새 거야. 왔다, 왔다! 어. 왔다! 제발, 네. 제발. 이번 거는 성태님. 오케이! 와, 성태님 팬 그렇지!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오케이, 내용만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 좀 치우자. 어. 김성태한테 보낼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뭐야? 진짜, 바로 땅이 아니지. 네, 수비집. 와, 수비집. 야무지다. 그래도 야무지인데? 수비집. 저 이거 저번에 한 100개 받았거든요. 어, 잘 받았어? 와, 야, 근데 맛은 맛있네. 어, 나만 딱 싼 거 있어. 뭐야, 뭐야? 응, 열면 수비집. 응, 아니야? 어, 아이스크림이 있어. 오, 야, 묵직한데? 어, 제대로 된 거, 제대로. 제발, 제발. 오, 오, 오. 뭐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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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이거 필요해. 뭔데요? 아, 오, 야, 뭐야?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요. 존나 맛있어, 이거. 샐러드. 존나 맛있어. 오, 오, 오 샐러드!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샐러드 맛있어. 아니, 고르셔야 됩니다. 하나만 고르세요. 두부 아니면 샐러드. 나였으면 두부다. 나였으면 두부야. 둘 중에 하나. 어, 야, 과자 못 골라? 과자 고를 수 있지. 과자 먹을까요? 야, 과자 먹고. 그래, 과자 먹자. 오히려 차라리 과자가 나아. 과자, 과자, 과자 가끔만. 과자가 나아. 가스만 오면은 먹을 텐데. 저렇게 무식하다, 저렇게 무식해. 야, 과자 같은 건 완제품 괜찮아. 왜? 과자가 훨씬 낫지. 과자는 괜찮지. 맞지. 어, 자, 우리 1집에서 게임 한번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게임 준비한 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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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한 개 1등이 한 개 가져가기로 해가지고 게임을 한 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저 왔잖아, 여러분들. 원하는 거 딱 한 개. 예? 우리 이거 있잖아. 어, 있잖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 이게. 이거 우리 승리대도 있어. 아, 근데 우리 가져갈 게 없어. 자, 아니,
팀전 노래 대결 어떻습니까? 아, 네, 물뿐이야. 아, 팀전 노래 대결. 팀전 노래 대결. 노래 대결이면. 아, 왜냐면, 다, 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노래 부심이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팀전 노래, 역캠방 들어가서 역캠한테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달라고. 어? 하영님 계시네. 아, 하영님한테. 하영님한테 하면 되겠다. 그래서 1등이 여기서 아무거나 한 개 가져가는 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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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우리 가져갈 게.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도 누구 먼저 할래요? 아니, 들어와보세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야, 조카야, 우리 뭐 가져가고 싶어? 사다리 타줘, 사다리 어떤가요? 사다리 해줄게. 라면. 라면. 아, 라면 제일 베스트야. 라면 제일 베스트야. 생라면. 아. 아, 진짜 가스방은 좀 좋은데. 아, 눌러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코트를 빼라 그러니까 노래를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두 명이 같이 부르는 걸로. 어, 두 명이서 같이 부르는 걸로. 두 명이서 같이 부르는 걸로. 근데 코트가 나도 개발한단 말이기 때문에. 존나 역겹네. 이러고 부르는 게 존나 역겹고요. 예, 예. 아, 자, 빠르게 형 할게요. 자, 누구부터 해야 돼? 어, 아무거나? 오케이. 야, 신나는 걸로 가자. 누구 먼저 할래? 가위가 입으로 하자. 가위 하자. 자, 대표 나와. 빨리, 빨리. 가위. 자, 가위. 해줘야 돼. 세팅해야 돼. 가위, 보! 오케이! 가위, 가위, 보! 보! 몇 번째? 우리? 두 번째. 오케이, 콕. 우리 세 번째. 어. 우리 첫 번째. 태어나게 빼라. 족발 찐짜. 네. 오케이, 찐짜. 자, 우리 뭐할래? 우리가 첫 번째. 나 친구여 되고, 뭐, MC몽 너 좋아하니까. 아니, 발라드. 발라드나 할 줄 아는 거봐, 이게. 발라드?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가자. 뭐 하는 게 낫지? 천년의 사랑 가자. 아니, 형, 노래 뭐, 어떤 거야? 한 듣고 거야? 싶은 거가 나? 너를 위해? 나, 네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거나 해. 아, 진짜. 따로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주 한 잔? 어, 그거 하자. 아, 발라드 좋아하시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우리부터지. 자, 마이크. 자, 세팅 중, 세팅 중이야. 어, 감사합니다. 그죠? 어, 하님, 안지게. 아, 네. 우와, 대박. 자, 빠르게, 선범아. 예. 자, 우리는 정했습니다. 종리가 약간 채택이긴 한데. 아, 뭐 하십니까? 아니, 맞아. 뭐 아, 왜요? 이거. 아, 라면 부서집니다. 돈크라이드 해도 돼. 뭐든 돼. 천년의 사랑 갑시다. 천년의 사랑, 오케이. 천년의 사랑. 박완규, 천년의 사랑. 잠깐만 프로그램 한번 껐다 킬게. 잠깐만 마이크 누구야? 누가 첫 번째 팀이야? 우리 팀, 우리 팀. 확인. 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하영이 판단하실 때 네. 웃겨도 좋았다고 뭐 네. 내가 생각도 좋았다. 들었을 감정이 때 들어가면 돼요. 뭔가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가는 대로 1등을 도와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둘 좀 꺼지세요. 저 아주 좋고 왜 그러세요.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설정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노래 뭐 할 거야?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박완규 천년의 사랑. 나 마이크부터 좀 하고 하자. 오 에코 너무 좋아. 어느새 색이 길어진 진진진. 어 너무 좋아. 먼저 처음에 하고 내가 보는 거. 네? 보면 내가 가야지. 알았어 꼭 네가. 그래 같이 주고받고 하자. 선글라스 안 되나요?